일하는 엄마와 할머니의 손익 계산이 시작됐습니다. 뭐 서로서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. 며느리나 딸도 계산을 하고 할머니도 계산을 하실 텐데요.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. 지금부터 그들은 같은 배를 탄 한 팀이라는 점이죠. 먼저 조부모 육아의 좋은 점.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이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애정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엄마들은 사실은 그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를 동일시한 나머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막 아이를 다그칠 수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한치 건너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없고 아이가 가진 개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조부모의 세대차는 적지 않습니다. 양육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갈등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갈등이고요. 할머니 입장에서도 손주 잘 키우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 마음만 합치면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. 부모하고 할머니하고의 그 육아 방식이 다를 때 일관성이 없을 때 그때 가장 아이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대화를 가지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,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. 네. 한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47.6%만이 자녀에게 육아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약 이 부분을 사회복지 제도가 뒷받침해 준다면 어떨까요? 실제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할머니가 15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만족도는 어떠세요? 만족도가 이제 굉장히 좋으세요. 할머니 분께서는 손주를 돌보면서 용돈을 버시고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제 육아 멘토들이 조부모 육아의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아무리 육아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엄마는 아니라는 거죠. 1차적인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고 아이를 맡아준 것이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이 아이를 뭐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야지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어머니께 아이를 맡긴 거는 차선이든 최선이든 현재는 최선이거든요. 우리 어머님이 맡아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. 우리 아이 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고 한 아이를 키우는 것,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특히 아이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도 할머니, 할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